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 방송 평화 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은 2월 22일 월요일 성 베드로 사도자 축일입니다.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미사는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이 미사의 생미사, 연미사,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가운데서 이 미사를 통해서 받고 싶은 은총,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도 침묵 속에서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미사를 통해서 이 미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하였나이다. 죄 탓이오, 죄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훔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교회를 세우셨으니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베드로 1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도두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한 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와 자랑 거룩한 보호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에레미아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루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이 평화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찬미합시다. 저는 성골론반 외방 선교의 후원의 지도 신부 양창우 요셉입니다. 오늘은 성 베드로 사도자 축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자로서 베드로를 선택하시어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십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난 권한을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우리 카토릭 교회는 첫 번째 교황님이신 사도 베드로부터 현 교황님이신 프란치스큐 교황님은 266대 교황님이십니다. 카토릭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저승의 세력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에 엄청난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에 부어주신 이 엄청난 은총과 권한을 우리는 잘 활용하고 있는지요.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고, 교회는 고백성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 진심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을 하고 드러내면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체성사를 통하여 매일매일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손되이 우리 손바닥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일치를 이루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 안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모실 수 있고 일치를 이루며 그분의 용서와 자비를 그리고 무한하신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매일 매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신 성모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권능과 은총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으셨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삶을 포기하고, 가족마저도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에게 이 귀한 유산을 믿음을 물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습니까? 사도로부터 이어져 온이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나태함과 게으름 그리고 안일함으로 인하여 또 이기심으로 와요 혹시나 가졌던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더욱더 하느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며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더욱더 깊은 성숙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성찰해보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나의 자세, 미사를 드리는 나의 자세, 전례에 참여하는 나의 자세 하느님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활짝 그분께서 열려 있으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으며 하느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일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하느님께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부터 이어져 왔던 이 교회는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관심 없이 나를 대신해서 교회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이 교회, 사도 베드로부터 이어졌던 이 교회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부터 이어져 온이 가톨릭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생명의 은총과 축복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가톨릭 신자가 됐다는 것, 천주교 신자가 됐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님과 성모님의 축복과 사랑을 항상 가득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시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읽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쳐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온늘이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시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든 오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기도와 재물을 받아들이시어 목자인 베드로 사도의 인도로 저희가 신앙을 온전히 보존하고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아버지께서는 양 떼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보호하며 지켜주시려고 복된 사도들을 목자로 세우시어 성자를 대리하여. 양떼를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줍은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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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라 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조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오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니니, 죄를 사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 는 나를 기억 하 여, 일을 행하 여라. 신 앙의 신 비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골원방과 모든 성인 성녀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자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이리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실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로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복된 베드로 사도 추기를 지내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이 구원의 잔치가 저희에게 일치와 평화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하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